네, 경쟁교육제로 누구나 반상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홍보국에서 정책 언니로 활동하고 있는 최송아입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가을날 토요일 오전인데 귀한 시간에 함께 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경쟁 교육 일변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질주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주저앉은 아이들도 있고 또 상처받은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다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교육정책을 정치인이나 교육 관료들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의 아이디어로 한번 아이디어를 짜보자 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예전에 마을의 중요한 일들을 반상회에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또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냈듯이 우리도 오늘 이렇게 소소한 자리지만 함께 모여서 진심으로 아이디어를 내다보면 또 좋은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생깁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셨지만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요.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 국회의원과 또 좋은교사운동 김영식 공동대표님께서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 출신 강득구 의원입니다. 오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마련한 경쟁교육제로 누구나 반상회에 반가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교육, 특히 심각한 경쟁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최근 만 5세 초등 조기 취학 그리고 학업 성취도 전수 평가 등 교육부와 대통령실에서 언급하는 교육 정책 하나하나가 우리 교육의 시급한 과제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대학생 10명 중 8명이 고등학교 시절을 살을 건 전쟁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생 4명 중 1명이 학업 성적 스트레스로 자해와 자살을 생각하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쟁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꿈꿀 기회조차 박탈하는 이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입 경쟁을 과열시키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사학세와 함께 준비해 발의했고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교육 불평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학교 수학 문제가 어려워서 오히려 수포자를 양성하는 문제도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쟁교육제로 누구나 반상회에서 국민들이 나눈 진솔한 교육 이야기를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게 달려오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그리고 현장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그리고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경쟁교육 제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누구나 반상에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영식입니다. 요즘 학교 생활이 참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교사도 배우는 학생도 그리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들도 행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교사들 정말 잘 가르치고 싶습니다. 죽은 지식 말고 살아있는 지식 가르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쓸모없는 공부 말고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하고 싶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각자의 아름다움과 재능을 추구하면서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교육이 이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거든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저희 좋은교사운동도 경쟁 없는 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께서
목소리를 내어주시고 그것을 모아주시면 분명 큰 변화의 물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작지만 꾸준히 흐르는 시냇물이 큰 강물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의 작은 목소리지만 꾸준히 우리의 목소리를 높인다면 분명 큰 변화의 강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변화를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도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은 목소리지만 꾸준히 그 목소리를 이어가면 언젠가 변화의 강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김용식 선생님 말씀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오늘 또 현장에 직접 발걸음하셔서 축사를 해주실 분이 계신데요.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발전자문위원회 강혜승 부위원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된 거는 이번 주 화요일이었고요. 이번 주 화요일 날 회의가 있어서요. 저도 시민단체 교육활동가입니다. 예,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의 사무처장 일을 얼마 전에 그만두고 이제 지역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 돌봄 문제가 많이 화두잖아요. 그래서 세대별 돌봄, 경력단절 여성들,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특히 우리 초등 그리고 저학년들 그리고 또 청소년들도 공간들이 없잖아요. 이런 돌봄을 고민하는 생생지락 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도 이사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쟁교육 정말 저는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성인이 되었지만 예전의 교육 현장보다 지금이 더 치열하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대학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으로 나갔을 때는 뭔가 사회가 달라져서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경쟁 교육, 대학 평준화, 뭐 일제고사 반대 이런 수많은 교육 운동들을 했지만 지금 현 정부는 다시 일제고사를 부활하고 있고요. 초중고 재정들을 줄이고 대학 예, 재정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장 기본적인 유초중 교육이 흔들리고 있는데 좋은 대학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런 정책들을 현 정부가 만들어내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어떠신 분입니까? 지금 경쟁 교육을 유발하신 분입니다. 자사고 만들었지요. 예. 서울의 자사고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2025년에 우리가 없애기로 했지만 그게 과연 일괄 폐기가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저는 이런 경쟁 교육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전 세계 자살률이 1위입니다. 이게 교육입니까? 저는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누구나 반상회에서 나오는 이런 소리들을 전달하고요. 저는 이런 반상회 자리가 전국 곳곳에서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진짜 매일 열려서 학부모님들의 의견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들을 정부가 좀 제대로 듣고서 우리 아이들이 경쟁을 안 하고 정말 행복하게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양성이 살아있고 인권이 존중받는 이런 교육 속에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대학을 안 나와도 사회인으로서 성장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세대들을 키워내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반상회에서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을 공동체 많이 얘기하는데 마을 공동체 속에서도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같이 고민하고 경쟁 교육 제로를 외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희망하며 저도 함께 여러분과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혜승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시민활동 또 교육운동 오랫동안 같이 하신 역사가 느껴지는 투지가 느껴지는 그런 축사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이번 순서는
경쟁교육 제로 캠페인을 소개해 드릴 시간인데요. 경쟁교육 제로 캠페인이 저희 사교육 걱정엄 세상이 올해 가장 주력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라서 특별히 공동대표 홍민정 선생님께서 나오실 텐데요. 오늘 혹시 회원들께서는 정지현 대표님이 왜 안 보이시나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지난 일요일에 둘째 딸을 출산하셨어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 아이의 탄생만큼 또 행복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일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지현 대표님께서 지금 출산 휴가 중이시라 다시 또 나 홀로 대표가 되신 홍민정 공동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고 네, 이번 캠페인의 의의와 목적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게인 나 홀로 대표 홍민정입니다. 네, 저희 단체는 아시다시피 올해 경쟁교육 제로 학업 때문에 단 한 아이도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사실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기용 의원과 설문조사 결과 초등학생마저도 25%가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자해 또는 자살을 생각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굉장히 아이들은 힘들어하고 또 저는 그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가 아,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뭐 또 하러 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기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여서 시민들이 반응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염려를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좀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무엇이 정말 상식적인 것일까라는 질문 말입니다. 공부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나라, 그리고 올해 아, 또 몇 명 죽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나라, 이런 것이 정말 정상일까요?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어버린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이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더 깃발을 높이 듭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이것이 문제라고 정의하고 인식할 때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경쟁교육 문제와 그 대안에 대해 깊게 논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날이 너무 좋아요. 예, 지금 단풍도 지고 있고 또 1년에 사실 몇 없을 선선한 날씨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또 우리 학생들과 고통을 연대하고 또 이 고통을 아픔을 끊어내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 또 유튜브로 같이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더디 오든 빨리 오든 우리는 결국 그 변화를 마주할 것입니다. 네, 그날의 오늘을 또 기억하게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쟁교육 제로 캠페인은 지난 5월 출범식을 시작으로 또 각 매주마다 거리 서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다음 순서는 나성훈 홍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경쟁교육 캠페인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그동안의 경과들을 소개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를 아침부터 너무 많이 치셔가지고 지루하실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박수 받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편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페인 경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현재 2,505명의 서명자를 얻었습니다. 주요 일정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2일 출범식 이후에 여러 이제 거리 서명들을 진행하면서 왔는데요. 6월에 이제 후속 캠페인 논의를 시작을 했고요. 7월에 이제 신용산 우체국 앞에서 첫 거리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사실 저희가 엄청 바빴어요. 잘 아시다시피 만 5세 초등 입학 저지 운동 때문에 덕분에 사실 이 운동을 잘 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9월에 도담도담 놀이터 기후정의 집회 같은 큰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도 여러 장소에 다니면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네, 거래서명 그래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몇몇 사진과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신용산 우체국 광화문역 남영역에서 서명을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신용산 우체국에서는 그 근처에 회사가 많아서 직장인 대상으로 좀 서명을 요청을 드렸고요. 그리고 광화문역에서는 이제 지나다니는 시민들 대상으로 좀 서명 요청 드렸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광화문에서 엄청 많은 서명을 얻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힘만 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서울 어린이 대공원입니다. 여기는 147건의 서명을 얻었는데요. 그 영유아 부모님들, 영유아들이 많이 와서 생각보다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호응이 좋을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는 사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미아방지 스티커를 저희가 동시에 나눠주면서 서명을 좀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도담도담 놀이터와 기후정의 집회를 9월 24일 동일한 날에 동시에 좀 진행을 했습니다. 도담도담 놀이터는 도봉구에서 매년 진행하는 행사인데 저희가 부스에 참여해서 이번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뭐 영유아 초등 부모님 대상으로 이제 서명을 좀 요청을 드렸고 부스에 참여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그래도 아이들이 좀 관심 가질 만한 뭐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풍선, 마스크, 타투 뭐 이런 것들 로 이제 했고 마스크 타투가 사실 대흥행을 해가지고 그날 390건의 서명을 얻었고요. 그리고 기후정의 집회는 저희 그 역전의 용사 김은종 선생님께서 혼자서 거기를 가셔가지고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굳이 가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혼자서 140건의 서명을 받아오셨습니다. 놀라운 또 박지성스러운 활약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이 한 장입니다. 혼자 가셨기 때문에. 네. 네, 넘겨주세요.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 모임 선생님들과 같이 했습니다. 우선은 부천에서 바람가게를 운영하시는 나유진 선생님이 주최한 벼룩시장에 함께 했고요. 거기 의외로 저희 후원회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도 많이 드리고 서명 요청도 드렸고요. 그리고 인천에서는 그 최영희 선생님과 박수현 선생님께서 좀 지도적으로 진행을 하셔서 평화통일 한마당이라는 그 큰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행사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이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평화통일 한마당에 오시기 때문에 두 시간 만에 굉장히 수월하게 100건의 서명 얻을 수 있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좀 이루어진 일인데요. 과천 서울대공원과 일산 사랑놀이교회에서도 서명을 진행했습니다. 과천 서울대공원은 저희 내심 엄청 서명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그 단속반이 나와가지고 그냥 뭔가 핍박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신 선생님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산 사랑놀이교회는 또 저희가 교회 그 예배에 참여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처음 시도해본 것이었는데 거기 교인분들이 굉장히 좋으셔서 거의 전 교인분들께서 서명에 참여하셔서 이 운동에 좀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네, 앞으로는 저희가 뭐 10월 29일에 중랑구의 망우 만끽 같은 행사 그리고 의왕 레솔레파크에서 이루어지는 그 서명 그리고 일산 은혜교회 뭐 공원 교회들 여러 일정들이 있고요. 사실 이제 11월이 되면 추워져서 거리 서명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수능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서명을 모으고 또 그 다음을 도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 이제 회원 선생님도 참여하시고 온라인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뭐 서명 부스를 신청하시라거나 전단을 비치 요청을 하라거나 또 서명지를 이제 우편 발송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서명을 직접 받아서요. 특별히 근데 송환영 선생님께서 온 힘을 다해 주셔가지고 제가 카운트하기로는 150건이 넘은 것 같아요. 혼자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서 특별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캠페인에 그럼 같이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또 프로필 변경도 계속 요청드리고 있는데 뭐 지금 혹시 안 바꾸신 분이 계시다면 또 온라인으로 안 바꾸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꿔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네, 그 외에 저희가 뭐 그 우영우에 나왔던 장면을 이용해서 카드 뉴스도 만들어보고 김누리 선생님께서 출범식에서 발언하신 것으로 영상도 만들어보고요. 또 카카오톡 채널로 메시지도 보내면서 좀 다방면으로 이렇게 서명하실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거리 서명과 온라인 행동 시민 참여 외에도 또 정책적으로도 계속 달려야 되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기자회견, 국회 토론회 보도 자료 등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요. 그리고 국회에 가서 뭐 진아영 선생님 같은 또 유명한 분도 보셔서 같이 이야기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근데 제가 뭐 지난번에 그 지역 대표 회의 온라인으로 참여할 때도 생각했는데 우리가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하면 하는 건데, 근데 제가 정리해 본 바로는 우리가 또 이 캠페인을 한다, 또 이거 뭐 그래서 좋은 성과를 얻는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우리 회원분들, 상근자 선생님들이 함께 일하는 그 경험을 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끊겨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 좀 같이 좀 운동성을 회복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저희가 뭐 사실 좋은 성과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많은 서명을 얻지 못해도 사실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뭐 식사라도 하고 이야기 나누는 오늘 같은 자리만 있는 것 자체로 우리 교육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반상회까지 오셨는데요. 오늘 이야기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고 오늘 주시는 아이디어를 발판 삼아서 또 캠페인 더 멋지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아주 큰 문제일수록 작은 거라도 우리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가, 실천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다라고 타일러 씨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끔 기운이 빠질 때 그 말을 자주 떠올리는데요. 오늘 이렇게 저희도 오랜만에 이렇게 회원들하고 대면 모임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비록 작은 인원이 모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오늘 의논해보고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강득구 의원께서 우리의 의견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반영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한번 다 같이 한번 지혜를 모아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청청 액션이 준비했는데요. 사교육 걱정엄 세상이 보통 이제 학부모와 교사들로 후원회원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저희가 2년 전부터 청년들이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청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운동이라 해서 청청 액션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청청 액션 네 분께서 나오셔서 오늘 기념하는 퍼포먼스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분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청청 액션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저희가 오늘 퍼포먼스를 짧게 준비했는데 같이 즐겁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빵이는 오늘도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주말이었지만 12시까지 공부하고 수행평가로 동영상을 만드느라 새벽 2시에 잤습니다. 빵이는 가끔 주말에 늦잠도 자고 가족과 시간도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꾸 어른들, 선생님이 했던 말이 떠올라서 좀처럼 쉬기가 힘듭니다. 등수가 왜 이렇게 떨어진 거야? 그래서 너 인서울 하겠어? 지금 공부하는 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야.
너 이렇게 할 거면 학교는 왜 왔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번 중간고사는 진짜 잘 봐라. 야, 공부해서 남준이? 지금 좀 고생하면 나중에 진짜 편해진다. 빵이는 주저앉아서 고개를 땅으로 향해 있습니다.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음이 참 힘든데 위로 대신 더 열심히 하라고만 하는 말에 들어서 빵이는 서럽습니다. 빵이는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는 걸까? 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는 걸까?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게 그게 진짜 공부인 건가? 꼭 인서울을 해야만 그게 행복한 삶인 건가? 나는 친구들이랑 함께 하고 싶은데 왜 꼭 싸워야 하는 거지? 왜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걸까?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는 걸까? 이건 누굴 위한 길일까?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럴 시간에 공부나 하라고 다들 그렇게 말하겠지? 근데 나만 잘못된 걸까? 이런 문제가 나한테만 있는 걸까? 왜? 그때 예전에 좋은 선생님과 어른들이 빵이에게 해주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야, 괜찮아. 나도 없어. 최선을 다하는 네가 잘했어.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야. 실패는 없어. 모든 과정일 뿐. 너가 무엇이 되지 않아도, 무엇을 하지 않아도 너는 너 자체로 소중해. 아빠는 네가 뭘 하든지 응원할 거야. 선택도 후회도 오롯이 너의 몫이니까 너의 길을 찾아가. 하고 싶은 길에 문제 안 와. 빵이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빵이가 들었던 그 소중한 한마디 한마디 따뜻한 응원들은 오늘 빵이가 학교에 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오늘 주인공으로 나온 빵이의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끼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는 오늘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이곳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모두가 기억하고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한 걸음 더 앞장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게 천천히 넘어가서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하나, 둘, 셋.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정하는 사람들인가요? 아이들을 청소년을 살리는 메시지를 정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들에게 이런 제안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뜨거워지기도 하고 뭉클해지는데요. 아이들을 살리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들이 오늘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줌으로는 사실 그동안 지역 대표님들은 가끔씩 만났지만 이렇게 얼굴을 직접 뵙고
직접 웃음을 보고 살짝 그 사이에 늘어난 주름도 확인하고 하니까 굉장히 감개무량한 마음입니다. 네, 진심으로요. 네. 선생님들 2부에 이제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토크를 시작할 텐데요. 저희 캠페인 이름이 경쟁교육 제로 캠페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번 이제 1부 테이블 토크 첫 번째 세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은 경쟁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자기의 과거 학창 시절을 돌아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지금 현실에서도 느끼는 어떤 경쟁 상황이 있는지. 선생님들 지금 테이블에 보시면 카드가 두 개 놓여 있어요. 질문 카드가. 그게 한 가지가 카드 하나가 교육에도 경쟁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살면서 내가 경험해본 경쟁 생활. 은 무엇인가요? 이 두 가지입니다. 아, 물론 그 전에 선생님들 각자 자기소개하는 간단한 소개 시간도 가지시고요. 그리고 이 카드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택해서 얘기를 나눌 것인지 질문을 정하셔서 그 질문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누시고 그리고 그 의견들을 생각을 정리가 되시면 그걸 앞에 있는 포스트잇에 정리하시고 담당자 저희가 지금 이 각 조별로 다 상근자 담당자들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한 담당자께서 저희 타운홀 플랫폼에 그 의견을 정리된 의견을 올리시면 됩니다. 1부 세션 1의 시간은 총 20분이고요. 20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모래시계를 뒀는데 모래시계가 3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말씀하시면 가급적이면 3분이 넘지 않게 골고루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한 분이 이 모래시계를 담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진행하는지 아시겠죠? 네, 별로 어렵지 않죠. 첫 번째 주제는 내가 겪은 경쟁 생활 또는 교육에도 경쟁은 꼭 필요한가요? 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1부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다 대안 정리하셨죠? 발표자도 다 정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조별로 한 분씩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준비되신 거죠? 네, 조다? 네. 그러면 어느 조 먼저 하시겠어요? 1조부터 할까요? 네, 그럼 1조 발표자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네, 오늘 BGC 치킨 당첨되신 이현우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네, 1조의 대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누가 들고 계실까요? 네. 네. 저희 1마을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좁혀봤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게 약간 분류를 해둔 건데요. 첫 번째로 이쪽에 가장 많이 표를 받은 것은 상대평가의 절대평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표를 많이 받은 것은 약간 정리를 하면은 평가 제도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을 좀 바꿔보자 해서 뭐 타인의 성공 기여도 아니면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거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 이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왔던 게 이 상대평가를 위헌으로 헌법소원을 하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각세에서 이거 준비를 하고 있다고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평가 상대평가로 인해서 학생들이 되게 고통도 많이 받고 이런 학습권이나 그런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위헌이다 라고 판단하고 헌법소원을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절대평가로도 가능한 입시제도로 만들자입니다. 저희가 이 상대평가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 내신이나 수능을 통해서 결국 입시로 가는 거잖아요. 중요한 게 입시를 바꿔야 되는데 그럼 입시를 어떻게 대안적으로 바꿔볼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해서 나온 것 중에 저희가 자격증 방향으로 좀 생각해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입시 같은 거에서
지금은 우리가 과목들을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수학 보고 미술 보고 이런 걸 다 보면서 그 하나로 이렇게 등급을 딱 산출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분야의 자격증을 한 뭐 이 정도 모으면은 이거는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는 형태, 어느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오히려 좀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공대를 가야 된다고 하는데 공대에 필요한 성적을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효과적으로 선발을 하려면은. 근데 지금은 그 이외의 것들도 너무 많이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런 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자격증 형태로 입시를 치르는 것이 효과적인 면도 있고 오히려 더 효율적인 면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객관식 문제를 좀 지향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저희가 객관식이라고 하면은 운에 따라서 되게 결정되는 요인도 많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지능이나 능력을 평가하기 힘들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객관식 문항보다는 오히려 서술형 문제로 가면은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이쪽이 끝났고요. 이제 위에 있는 방법 중에서는 우리가 그 평가 항목을 좀 바꾸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가 나왔던 게 단순히 개인의 능력, 개인의 평가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가, 당신은 타인의 성공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가 이런 문항을 내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실제로 저기 어디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기업에 있는 사원들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요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입시나 평가제도에도 쓰인다면은 함께 배우는, 함께 그런 공생하는 평가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정 중심 성장 평가를 해보자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결과를 중심적으로 너무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평가의 목적이 선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좀 바꿔서 이제 우리가 평가를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 수행평가를 끊어서 보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지금 학령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교원 수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학생 개개인한테 맞출 수 있는 교원 수를 더 늘려가지고 매번 매번 이렇게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피드백을 위한 평가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지금 이 평가의 영향력도 더 낮아질 수 있을 것 같고 꼭 입시뿐만이 아니라 내가 성장을 위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들의 효능감이나 아이들의 만족도도 더 높아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총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상대평가의 절대평가와 두 번째로는 평가제도의 다양화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1말 발표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마을 네,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네. 와. 네, 저희 이마을. 네, 떨어졌었네요. 네. 저희 이마을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희는 우선 1세션에서는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서로 나눠봤었는데요. 경쟁을 뭐 겪었던 경험들이나 아니면 뭐 지금 뭐 학생들이 겪고 있는 경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을 나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결론이 이제 경쟁이 교육에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이 사회 전체에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경쟁이 이렇게 심화가 되는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어서 그래서 저희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한국 사회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앞도에 비해서 조금 좀 광범위하고 좀 되게 명확하진 않는 그런 결론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한국 사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포용력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인식 개선적인 면에서이고요. 하나는 그리고 제도적 변화인데 네, 인식 개선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실패와 실수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해서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사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정이 모여서 만들어지고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가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제일 중요한 역할이고 그래서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되게 뭐 다양한 얘기도 나왔어요. 뭐
뭐 되게 부모가 좀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뭐 아이들에게 이제 실패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만들어야 된다던가 이런 얘기를 나눴었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뭐 실패와 실수에 관용 없는 문화에 대한 뭐 이런 개선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뭐 금쪽 그 오은영 선생님의 그 하신 프로그램 얘기도 나누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실수와 실패를 인정을 하고 그걸 이제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과정과 뭐 어떤 경험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적인 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 뭐 그런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도적인 면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저희가 실패를 용납하지 않게 된 게 사회 계층적인 문제에서 그러니까 낮은 사회 계층들의 그런 생활 수준이나 아니면 뭐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뭐 그런 게 정말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실패를 용납하지 않게 된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노동권이 전체적으로 향상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복지나 최저임금 같은 게 향상이 돼서 실패가 결국 실패로 이어지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사회의 관용적이지 않은 문화에 대해서 다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3조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마을 누가 발표하시나요? 네. 저희 그 산마을에서는 경직된 진로와 비판의식 부족 그리고 어른들의 자기 성찰 부족 그리고 이건 지나친 네 성실성 네 맞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비판의식 부족, 어른들의 자기 성찰 부족, 지나친 성실성을 들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다양한 경우를 발굴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을 사는 다양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 세상에 많이 알린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단 굳이 이제 교육 입시 경쟁을 통해서 태어난 인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자기의 삶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의 예시로 일단 교육의 봄이 언급이 되었는데요 취업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이제 널리 알려야 되는 과정에서 교육의 봄이 활동하고 있다고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교육의 봄이 이제 시작한 지 많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홍보적인 차원에서도 조금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앞으로 이제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이 이제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학교 진로 교육을 좀 더 다양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 진로 교육은 아무래도 진로의 다양성이나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의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조금 더 현실적인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그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지금 동참해 주시고 계신 분들께 더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또 따로 초청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직된 진로인데 학생들이 이제 입시 경쟁에서 다른 부분을 보지 않은 상태로 시야가 좁아진다 터널 비전 효과라고 해서 이제 학생들이 입시 경쟁을 통해서만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굳이 학생이 입시 경쟁을 통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없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제가 의견을 드렸던 것은 이제 청소년 이회와 청소년 교육장관 그리고 자치 교육감을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게 이렇게 경직된 진로가 형성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것을 봤을 때 1960년대 이후부터 대한민국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그 발전의 원동력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 경쟁 교육, 경쟁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학생들의 부모님 세대는 이제 그런 발전기를 겪었고 그리고 성장의 고통을 겪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쩔 수 없이 당연시 되고 뭔가 그런 것 제도에 순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학생들이 순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금 더 선택지를 넓혀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이외 청소년 교육 장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굳이 그 현재 청소년 교육 장관이나 어른들이 하는 그 직무 외에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학생들의 복지에 맞춰서 이제 학생들의 입지를 조금 더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대학 입시의 절대 평가가 있는데요. 이 의견에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학생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입지가 없는 이유가 이제 학생들이 이런 활동에 참여하게 됐을 때 그 학생들에 대한 절대적인 메리트가 없다. 그 학생이 그런 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 그 활동에 공백기가 생기게 되는데 그 이후에 그 학생은 결국에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적잖이 방황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입시의 절대평가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견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은 이제 국립대학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학 서열을 완화해서 학생들이 이제 더욱더 많은 활동을 젊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돕고 그리고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중에 민주시민교육과 노동교육 그런 것들을 이제 학교 교육에서 제외하는 그런 기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줄이고 교육과정 중에 민주시민교육이나 노동교육을 정규 학습 시간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경직된 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층적인 방법 3조에서 소개해 주셨고요. 마지막 4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발표에 청청액션이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시네요. 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3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에서는 먼저 1, 2세션에서 교육, 경쟁 교육 문제가 왜 계속되는 것인지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했고, 그 이후로 크게 제도와 공부와 인간에 대한 상상력의 부재 이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제도를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안은 유엔이나 국제기구에 한국의 경쟁 교육 실태를 아동 권리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이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이미 비슷한 선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이 공부 시간이 엄청 많은 것을 인증 사진으로 찍어서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도 해요. 오늘 12시간 나 공부했다 이렇게 하면 와 너 멋지다 이렇게 칭찬하고 어른들은 아, 너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라고 하는데 입장을 바꿔서 어른
어른들이 회사에서 12시간 이렇게 노동을 하면 정말 안 됐다, 정말 피곤하시겠어요 라고 하고 52시간 노동을 도입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그런 면이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이런 제대로 쉬거나 놀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면에서 네, 이런 고소를 하면 어떨까라고 제도를 변화시키는데, 외국으로 한국의 이런 교육 실태가 알려진다면 많은 동원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많은 투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또 표를 얻은 제도를 말씀드리면, 채용 방식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서 요즘에는 블라인드 채용이나 또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대학의 이름이 아니라 진짜 대학 혹은 전문기관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았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역량이 중시된다는 것을, 채용 방식의 변화를 부모님이나 혹은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준다면, 교육이 사실 대학 경쟁 교육이 생기는 이유가 채용에서 유리한 입지를 얻기 위함이기 때문에 채용 방식의 변화에 대한 홍보와 확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또 저희 제도 변화에서 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주택 투기나 주택 투기 그리고 대학을 주택 투기가 없게 하는 것, 그리고 대학을 누구나 갈 수 있게 오히려 만들어서 경쟁이 생기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하는 것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것은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부와 인간에 대한 상상력의 부재 면에서는 철학, 사회학 과목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에 넣는 것이 대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교사에 대한, 교사들이 이미 이러한 수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 또 필요한 그런 신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였고, 또 사람의 교사 양성에 있어서 이러한 면을 포함시켜야 할 텐데, 이런 철학적이고 또 사회학적인 과목을 교사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 양성 과정에 대해, 현재의 교사 양성 과정은 일단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공론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고, 특별히 교사는 학생과 소통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다루는 태도, 관계에 대한 인식, 이러한 것들을 수업에서 좀 더 교사 양성 과정 중에 많이 배워야 한다라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선생님들 소감도 몇 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제가 임의로 지명해서 제 앞에 계신 서양희 선생님 짧게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자리에 서서.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수지 등대 모임에서 왔고요. 서양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한 명이라도 더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됐고요. 오기 전에는 그냥 나는 머릿수만 붙으면 돼 라고 왔는데 말과 생각을 보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반상회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면 좋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말씀 청했는데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얼굴 뵙게 된 조혜영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등대 모임의 조혜영입니다. 여기저기 올 때 좀 저희 등대 모임 분들 좀 많이 같이 오려고 했는데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도 입시 위주의 암기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런 토론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말하는 자리나 가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평소에 지역 모임 할 때는 서로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가 부담스러우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오게 된 게 몇 년 안 됐어요. 힘들더라고요. 이게 교육의 정말 우리나라 교육의 폐해라는 거를 느끼고 예, 그래서 이제 이 교육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우리가 저는 이제 하다가 이제 우리 우리 아이들 때는 지금 바뀌기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막내가 고1인데
근데 이제 손자 손녀 때에는 되지 않겠나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김지연 쌤 그러셨나요 아까?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좀 희망을 가지고 가는 자리가 돼서 감사하고 반가웠습니다. 네, 오늘 여러 선생님들 토요일 오전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상대평가 헌법 소원에도 여러분들 계속 응원 부탁드리고 또 아까 우리 거리 서명하는 거 다 보셨죠? 그 온라인으로도 서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서명 링크 같이 선생님들한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주변에 경쟁 교육을 하루빨리 우리나라에서 아까 우리 많은 얘기 나눴잖아요. 평가를 좀 더 다양화하고 공부에 대한 상상력도 넓히고 그리고 진로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시간, 이 이야기들이 분명히 그 길에 초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 루신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그런 말 했잖아요. 길이라는 게 원래 있는 게 아니고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바로 길이 되는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 길을 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마지막으로 다 같이 나오셔서 사진 촬영하시고 네,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